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하음 찾기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35편, 36편을 정독하였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 나와서 시은 시입니다. 또한 시편 35편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시편 36편은 다윗이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34절 9절 말씀으로 이 동행에게 말씀합니다. 동행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동행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그때 동행이 영원히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주는 생명의 원천이시므로 동행이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기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의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했으면 온전히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동행의 영혼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주님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때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이 동행을 빛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동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훈련하여서, 훈련시켜서,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바라크.